기자처 만지용입니다. 아, 충격에 또 다른 충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호중 씨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아, 23일 불과 하루 전까지 무대 위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노래를 부르던 스타가 하루 만에 수갑을 차고 결국 그대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입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울러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이광득 대표, 그리고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전모 본부장도 구속이 됐습니다. 자, 정말 수많은 스타가 명멸하는 연예계지만 이렇게 반짝이는 스타가 하루아침에 그 빛을 잃는 걸 보는 건 참 참담합니다.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정말 김호중 씨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는 도무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놓고 자업자득이라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구속이 어렵다는 관측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교통사고를 내긴 냈지만은 직접적으로 큰 인명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 정도 교통사고 자체의 규모로 볼 때는 구속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증거인멸, 이 증거인멸이라는 게 자기증거인멸, 즉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거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건 인지상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매니저가 했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증거인멸을 교사했을 가능성마저 배제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속이 된 것인지, 그리고 과연 어느 기간 동안, 얼마 동안 구속이 이어지게 될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호중 씨는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이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거듭했습니다. 여러 정말 질문들이 오갔지만 핵심적인 질문에 무엇 하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7차례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송하다고 할 김호중 씨. 왜 그동안은 그렇게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힘들었는지 그거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후에 낮 12시 30분쯤입니다. 약 5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심사를 했고 김 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김호중 씨의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가 핵심 쟁점이었고 이 두 가지가 바로 주요 구속 요건입니다. 검찰은 수십 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호중 씨 측은 일부 혐의는 인정을 하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은 부당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김 씨 측은 법정에서 지난 김호중 씨의 공연 영상 등을 보여주면서 평소에도 비틀거리며 걷는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즉, 경찰이 CCTV를 통해서 확보했다는 비틀거리는 김호중 씨의 영상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 주장을 강조할 만한 그런 영상까지 제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신 부장판사,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 막내급 매니저에게 대신 허위 자수를 해달라고 종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같은 사람인데 힘없는 사회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면서 꾸중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녁 8시 30분쯤 최종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역시나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아니, 앞서서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의 메모리 칩은 이미 먹었다, 삼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증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핵심적인 게 뭐였죠? 바로 김호중 씨의 아이폰 3대입니다. 자, 일단 김호중 씨 임의 제출을 요청했는데 경찰이 제출을 하지 않았고 경찰이 압수수색 끝에 이 핸드폰을 수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비밀번호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죠.
자, 이들 휴대전화는 김호중 씨의 지난 9일 사고 당일 행적, 그리고 증거인멸의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데, 당초 김호중 씨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 성실히 응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정작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것도 자진 제출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휴대폰인데 알려주지 않았다. 즉, 협조하겠다는 본인의 말과는 앞뒤가 맞지 않죠. 이건 역시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봤다는 겁니다. 김호중 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포렌식을 한다고 해서 모든 걸다 들여다보는 건 아닙니다. 관련 자료만 들여다보고 나머지는 폐기하게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지키려고 그렇게 못한다. 결국 그 본인의 판단이 구속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 추구 행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김호중 씨가 이렇게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음에도 어떻게 됐죠? 본인이 곧바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한게 아니라 이번 공연까지는 마무리하겠다. 23일 공연은 결국 섰고 24일 공연 역시 하기 위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미뤄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물론 기각이 됐죠. 이거 자체가 이익 추구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손정의 변호사가 연합뉴스 TV 뉴스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런 이익 추구 행위가 양형에 불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 비슷한 사건 후 경제적 손해를 무마하려다가 징역 2년 실형이 나온 사례가 있다면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말로 사안을 모면하려 하면 구속뿐 아니라 징역형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수사기관에 출석한 후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었지만, 경찰 출석 때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기자들 카메라 앞에 서지 않으려고 대치하다 나왔다고 알려지지 않았나. 책임지지 않으려 한 점에 거센 비난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김호중 씨가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죠. 6시간 동안 조사 끝나고도 경찰서에 나오지 않고 취재진이 없는 곳으로 가겠다고 버텼다는 거죠. 이런 모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어떤 행위를 계속하는 일련의 상황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 그럼 이런 태도가 중요한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을 판단을 할 때, 특히 법으로 잘못을 어떤 식으로 다루려 할 때는 감정은 배제하고 있는 사실, 잘못 자체만 초점을 맞춰야지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강압적인 수사에 모든 걸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였다면 그거에 따른 것이 온당하다는 거죠. 김호중 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시간 동안이나 본인이 비공개 귀가가 마지막 자존심이라면서 버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호중 씨는 끝까지 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에 경찰은 정문으로 나가라고 했고, 이건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갈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진짜 마지막 자존심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최대한 뉘우치는 모습과 함께 모든 걸 내려놓고 자숙하는 모습이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구속까지는 면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김호중 씨는 조사 종료 후에 변호인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는 취지로 토로했다는 거죠. 이게 타당한 주장인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유명 연예인이 경찰 포토라인에 섰던 거, 지난해 연말 이선균 씨 기억하실 겁니다. 이선균 씨는 총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3차례 모두 포토라인에 섰고 질문을 받고 본인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이선균 씨는 잘못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는 음주한 사실, 뺑소니한 사실, 이미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요청을 하는 게 과연 온당한지, 결국 그런 김호중 씨의 모습을 보면서 대중적인 시선도 굉장히 차가웠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법 감정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과 검찰이 김호중 씨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영장실질심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을 했다는 거죠. 통상 음주운전의 경우 담당 검사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김호중 씨 사건의 경우 범인 도피, 조직적 증거인멸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그만큼 검찰 역시 이 사건을 굉장히 중하게 그리고 죄질이 나쁘다고 바라보고 있었고 이러한 의지가 당연히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점에 궁금해지는 건 김호중 씨의 이 구속기간은 얼마나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원래 수사는 최대한 불구속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 이 경우 경찰에서는 최장 열흘입니다. 이게 형사소송법 제202조고요. 검찰에서는 20일, 같은 법 제203조입니다. 그래서 최장 30일 동안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0일이 지나면 풀어주나요? 맞습니다. 풀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경찰과 검찰 단계입니다. 30일 안에 검찰이 기소, 즉 재판으로 넘기면은 구속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 구속상태로 기소되면, 즉 구속기소면 2개월 동안 구속한 후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은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기본 2개월에 두 차례 2개월씩 연장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1심 재판을 받을 때 총 6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김호중 씨가 실형이 선고가 됐다. 그러면 그대로 구속기간이 쭉 늘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실형이 1년이 선고가 됐다. 그럼 이미 6개월 동안은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형을 더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6개월 안에 1심이 끝났고 그 다음 김호중 씨가 항소를 했다. 그럼 2심으로 가죠. 그럼 2심 단계에서도 기본 2개월에 두 차례 2개월 연장, 또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과연 구속된 상태에서 김호중 씨가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그리고 또 하나 법 쪽에서 굉장히 놀란 점은 뭐냐면 김호중 씨가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전관 변호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치 못했다는 거죠. 과연 이 전관 변호사 선임이 이번 사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던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가 분석 후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